세 분의 인생 첫 바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롱이부터 오픈합니다. 초롱이. 바스가 초롱하지 않은데. 바스만 오픈! 나나고 우연일 듯 내 마음을 요것만 딱 들렸는데. 광역수사대 김만재 형사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바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이거 나쁘지 않아. 오픈! 오, 여기 윗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러면 돼요. 불러볼게요. 예? 불러, 살짝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 불러야죠. 예. 난 너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서지. 우연히 봤던데? 부끄러우신가 보다. 제. 그래, 뭔 채가 있었어. 이름은 왜 적으신 거예요? 들은 거예요, 혹시 노래? 아니, 아니, 일단은. 아,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것만 써요, 광역수사대 쪽은. 아, 그래요? 자. 그래요? 아, 진짜요? 같이 오신 분 같아, 네 분이. 잡혀온 사람, 잡혀온 사람인데, 잡혀온 사람. 광역수사대 범죄도 지나와요? 네. 마동석 씨 어머니 역할로. 네, 동석아 엄마야. 이렇게 나오니까 기대해주시죠. 천만 가지야. 자, 준혁 씨 갑니다. 아, 이거 조용히 강하실 것 같은데. 아니, 가사가 결이 완전 달라요. 아, 그래?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오, 그래요? 자, 준혁 씨 바스판 오픈! 어느 쪽이에요? 난 이제 그런 맛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오, 완전 다른. 난 이제 그런 맛을 모르는 것 같은데. 형 좀이다, 형 좀이다. 나랑 비슷해.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상상한 대로 들리네. 어렵구나, 이게 진짜. 클립은 뭐야? 아, 그냥 모르는 얼굴. 아, 모르는 얼굴. 네. 너무 공간이 허해서 뭐라도 좀. 공간이 허해서 뭐라도 좀. 예. 물음표. 모르는 것 같은데. 정보 들어갑니다. 꽁한 마음을 홀로 삭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앞부분 가사. 자, 이렇게 되면 오랜만이 아닙니다. 요즘 활약이 엄청납니다. 신동엽 씨의 1등 바스 보여주세요. 와, 부럽다. 이게 뭔 일이야? 저게 거의 다 맞아야 동혁 선배님 나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난 너의 모습을이야. 앞에 있었어. 난이 있었는데. 아까 우연이 많이 나왔는데. 우연. 우연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우연이 어디 쪽에 들어가는 거야? 난 너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싶은 제 순간 뭐 이렇게 되나? 우연일 듯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잘못 들었나? 어? 이게 잘못 들었나? 혼잣말이 조금 크네요. 동현이 형 스타일. 동현이 형도 그러는데. 뭘 좋아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재 씨는 어때요? 그 오징어 전골이 좀 더 땡깁니까? 아니면 파족발이 좀? 파족발 궁금한 것 같아요. 아, 파족발 좀. 네. 파족발. 규피 씨는 어떻습니까? 다 좀 좋아하시죠? 아, 예, 저 다 좋아하는.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준혁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전 아까 그 소금빵 휘낭시에 소금빵. 휘낭시에 아, 그거 안 나오고 소금 그건 말이 세 마리 말이 세 마리 가서 사와 빨리 아 지금 준비해줘요 저도 준비할게요 예예 예. 그러면은 오랜만에 골드차 한번 아 먼저 골드차 먼저 그럼 오늘 누구지 자 골등이 잠깐만 오늘 그러면 골등 원샷을 공개 준영님이실 거야 과연 느낌이 오늘의 바스 꼴찌 빌런 그 빌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역시. 야, 꼴찌인데 저렇게. 꼴찌의 맛. 5월 30일. 꼴찌의 맛.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동현 씨가 자, 방법 좀 알려주시고. 예예. 네. 예. 이렇게 쓰시고. 쓰고 볼펜을 여기에다가 사실 껴야 돼. 귀에다 사실 껴야 돼. 여기다 쓰면 잘 안 되는데. 귀에다 끼라고요? 자, 왜 끼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왜 끼는지를 이상한 사람. 왜 끼는지. 왜 껴야 되는지.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설명한 거 어려워. 아니 설명. 여기도. 확실히 배우라 우리 동현이가 좌우 대칭 보고 딱 이렇게 맞춰 줬어요. 깔끔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골드찬 나 홀로 봤어. 으쨔. 다리리라라라 빠바빠바밤 디라람 다리리라라라라 난 디라람 다리라리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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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다 올린 거 맞아? 나 왜 잘 안 들리지? 안 올렸지? 잘 안 들렸어. 아닌데 올렸는데? 잠깐만요. 준현 씨 뭐 하나 들은 거 같아요. 네. 잠깐만요. 준현 씨 뭐 하나 들은 거 같아요. 네. 빼시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듣는 거 아닌가요? 안 들렸으니? 네? 네, 아니야. 빼시면 돼요. 잠깐만. 아니 오빠! 왜? 뭘 잘못... 이거 너무 안 들렸는데? 아니! 왜?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이거를 떴어? 여기다 위에다 해줘야 되는데 귓구멍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키 말대로 앞에도 무너지는 내 마음을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저는 저 마음을 앞에 무너지는 이런 거보다 헝클어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 그런 거. 헝클어진 내 마음, 헝클어진 마음을 나 혼자서 달래며. 그리고 저 둔체가 아니고 마지막에 네. 선체 아니에요? 뭐뭐뭐뭐 선체라고 들었는데 나는. 체는 맞아 근데. 준혁이 들었어. 좀 들었습니까? 근데 앞부분에 난 너의 모습으로는 거의 확실한 거 같아. 네. 네. 그 다음에 잘 안 들렸어. 아, 안 들렸어요? 우리 저 이색적인 장소를 좋아하는 규필이가 들었답니다. 이색적으로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지금. 자, 뭐. 우리의 초롱이. 발표. 자, 우리의 초롱이가 초롱이. 들었습니다. 초롱이. 종이도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진짜 들은 것 같아요. 오케이. 내 마음을 나 혼자서 달래면. 저기 적혀 있네. 뭐야? 저기 적혀 있네. 뭐야? 이게 뭐야? 나 혼자서. 아니, 보고 놀라셨어. 저기 적혀 있네. 저랑 좀 비슷한데. 혹시? 죄송합니다. 아, 저랑 좀 비슷해요. 동현이 형 아니야 그냥? 그냥 세 분 다 동현이 형 아니야? 잠깐만. 저기 적혀 있네. 서 들었잖아. 나 혼자 서래. 나 혼자서. 서 들었어요? 들었어요. 나 혼자서 맞아요. 네. 나 혼자서. 아니야, 돼요. 나 혼자서. 나 혼자서. 괜찮을까요? 여러분께 여섯 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뭐야 또? 공채도사 뭐야? 뭐야? 자,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냥 그러니까. 에헤이. 공채도사는 부채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 두 글자. 연속도 괜찮고 따로도 괜찮습니다.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 춤을 추며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부채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부채가 좀 이게 접었다 폈다가 어려울 텐데. 이거 줘요. 그렇게 네. 양손으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럼 전체 띄어쓰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왜 그래요? 아니 부채를 보기엔 좀... 그러니까 우리 힌트. 네, 범죄도시 3. 먼저 우리 준혁 씨 원하는 거 있습니까? 전체 띄어쓰기.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시네. 네. 초롱 씨. 전 뭐 금체도사. 마음 씨가 82년생이다. 친구. 금체도사.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원하는 게 지금 좀 나왔거든요 후보진이. 전체 띄어쓰기. 전띠로 가요. 오케이. 그렇다면 전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띠 봐야 될 것 같아요. 29 글자 보여주세요. 갈라쇼! 이렇게 갈랐습니다. 모습물이 아니네? 아이고야. 자, 뭐 사고 난 부분이 있죠? 미쳐 말고 답답한 향이다. 내 마음을 나 혼자 달래며 앞에 네 글자. 그렇지, 네 글자가 있지. 예. 내 마음을 앞에 네 글자가 있고 답답한 부터 지우고. 모습물이 아니네? 난 너의 모습으로? 우연히도 아니야. 모습들을? 난 너의 모습들을? 아까 탱고 모습들을이라고 쓰지 않았나? 뒷모습. 잠깐, 뒷모습이다! 뒷모습들을! 뒷모습을 봐! 모습들을! 모습들을이지. 모습들을이야? 아니, 모습들을... 뒷모습인 것 같아요? 난 너의 뒷모습을. 뒷모습 같아요? 난 너의 뒷모습을. 뒷모습 같아요. 자, 유진스. 예. 조금만. 예. 조금만. 뒷모습 맞는 것 같아요. 뒷모습 맞는 것 같아요. 지옥에서 온 유진스. 전의 뒷모습을 원합니다. 지옥에서 온 유진스. 지옥에서 살아돌아온 유진스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근데 오랜만에 한번 나눠서 들어볼까요, 이거? 그래. 동엽이 형 왼쪽은 둘째 줄 이렇게? 이렇게. 그래. 나눠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자 연기자 우리 다섯 분 뒷부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분들은 앞부분. 네. 네. 앞줄. 오케이. 첫 번째 줄. 그다음에 신동엽 씨는 이 모든 것들을 진듯이 예. 해주시고. 예. 아유, 진짜 원샷 받으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구만. 아. 갑니다.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알아보는 거라서. 자, 앞부분, 앞부분. 저. 뭡니까? 저 일단 채는 남겨둔 채라고 들었고. 봐봐, 둔채 맞잖아. 남겨둔 채 이렇게 들었고 그 앞에 어떻게 남겨둔지 모르겠는데 위험으로. 위험? 위험으로. 뭐, 아까 뭔지 모르겠어. 아, 그 발음이 진짜 딱 그래. 위험으로? 위험으로? 기념으로? 야. 기념으로? 사진으로? 경험으로? 아, 그런. 아, 네. 야, 다 왔는데. 아, 필요 없어요. 지금 마지막 맞춰서 이거 하나 맞추면 됩니다. 인연으로? 인연으로? 네 글자만 찾으면 돼요. 인연으로? 영웅될 수 있어요. 잡아야 돼. 아니, 인연이면 안 되지. 지금 꽁한 거야. 어? 네. 경험으로. 이게 좀 계속 부정적인 게 있어요. 다 부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위험으로? 아, 위험으로? 위험으로? 위험. 기억으로? 위험. 이런 건 어때? 위험. 위험. 속이 쓰린 거 위험으로. 위험. 뒤틀린 거 위가. 신경 써, 위험으로. 스트레스 써야 되는 위험을 스트레스 써야 되잖아. 영유. 진짜 있잖아. 이게 막 스트레스. 위험. 위험. 미음으로, 미음으로. 초롱이 초롱 뭐 미음으로, 미음으로. 초롱이 초롱 뭐 미음으로. 초롱이 초롱 뭐 미음으로. 어, 미음? 아, 미음. 어, 약간 꿈. 난 내 모습들을 물어남기 시작. 미음 나쁘지 않은데? 미음으로. 어, 약간 대박. 시적 표현인데 미음으로. 그 약간 꽁해 보이지 않아요? 미음으로. 미음으로. 가사 딱 맞지 그 시대랑 난이랑. 어. 난 참 어이가 없어. 이 말도 미음으로 나쁘지 않은데? 꽁해 보이지. 랩이 딱 붙어요. 어. 한번 해보세요. 초롱이 랩 한 가지 있다. 짝짝 붙어요. 미음으로 하면 딱 붙을 것 같아. 난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난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좀 노력해도 안 될까? 저게? 난 너의 모습들을 미움으로 남기는 중. 자, 그럼 정답 존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초롱 큐필 정답 존 출발. 내가 들어. 그러면은 초롱이 엄마가 도와줄 거야. 야, 우물이지. 자,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치? 이거 펜팔 채인데. 남겨둔 채? 이거 남겨둔이 아니고. 남겨둔 채인데 미음 은노가 아니고 이거 지옥이 아니고 내가 이게 X를 한 건데 남겨둔 채 엄마가 가서 도와줘요. 아 귀찮아. 남겨둔 채 여기? 아 이거 유자. 어 됐어. 응어리진. 아, 응어리진 내 마음은 응어리진. 응어리진. 어 글씨가 왜 이래? 어? 아니 초롱 씨. 아니 초롱 씨. 초롱 씨. 아니 이런 재주가 있고 엄마. 아니 너 재주가 많네. 손재주가 많아. 아니 저렇게 하려 그래도 힘든데 저런. 그렇지. 응어리진. 나 혼자. 엄마가 있으니까 좋네. 나 혼자.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자 이제. 산 넘어 산 불러 주셔야 됩니다. 부르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노래를 규피 씨 불러야 됩니다. 자 갑니다. 정답 불러 주세요. 난 너의 모습들을 미움으로 남겨둔 채 응어리진 내 마음을 나 혼자 달래며. Let's go. 아 이거 어떡해요. 아. Let's go처럼. 결과 어려운 길 왔습니다. 규필의 미움으로 탱고의 응어리진. 결과 오픈. 어 결과. 자자자 눈 조심하세요. 네. 눈 조심하세요. 자 이쁜 눈 조심하세요. 결과 오픈. 오 맞나 봐. 미용으로 초롱이 가자. 아이고. 야, 미움으로 친구가 해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움으로 어떻게 해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네. 야, 미움? 결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움, 미움. 응어리진 딱 틀렸어. 아, 응어리진. 요즘 잘 안 쓰지, 응어리진. 얼마나 꼬래요. 미움으로. 대박이다. 아, 잘 들리네.
아니에요. 와, 이게 잘 들리네요. 근데 미음으로 정보력 없으면 딱 자꾸 딴 걸로 들리네. 이게 왜냐면 근데 미음으로 남겨둔 채라는 표현을 잘 하시려고. 네, 어려워. 근데 얼마나 궁금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반의 오징어 전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와우.